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연기됐습니다. 국방부가 부인 갑질 의혹을 수사합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정유라 승마 지원 및 뇌물 제공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연기됐습니다. 이틀째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은 승마 지원이 최순실 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일관된 답변으로 대응했습니다. 신문이 예상보다 더 많이 소요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은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국방부는 부인 갑질 의혹을 일고 있는 육군 대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휘관 공간 근무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공간병 운용 제도 전반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김 전 실장 측도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 블랙리스트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입니다.